이렇게 3주 동안 우리 그 우리 형제들을 우리 네. 남성들을 딱 봤는데 참 깝깝하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여심들을 모르니 이 모양이구나. 이 모양 제 모양 어떠세요? 예, 너무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아, 왜냐면 결혼한다고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 계속해서 아, 예. 하다못해 엄마의 마음이나 우리 아내, 우리 예. 예,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여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제가 초보적인 문제 하나. 정말 초보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금 현재 그 상태대로 한번 네, 예, 네.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네. 이런 날은 자기랑 여행 가면 좋겠다. 좋겠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자, 나 내일 쉬는 날이니까 밥 먹고 드라이브나 할까? 남친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아, 남친한테. 여기 이제 뭐라고 답을 하느냐? 예예. 예. 했더니 남자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대답을 보니까 또 여자가. 아니 피곤하면 쉬어도 돼. 정말 나라면 내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드라이브로 간다 이거지. 그리고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되니? 내일 가는 대신. 어? 내일 가는 대신. 집에 안 들어보낼 생각부터 하시는. 피곤하면 쉬어도 돼 그러면. 나한테. 어. 아 전혀 안 피곤해. 아내가 그랬다면. 아, 그러니까 뭐. 아내가. 피곤하면 쉬어도 돼. 여보, 응? 피곤하면 쉬어도 돼. 그래, 잘게. 아, 많이 다르네. 아까는 전혀 안 피곤해. 집에 안 들어가도 되냐고. 자, 우리 달달한 재범 씨. 재범 씨. 재범 씨. 이거 얼마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아, 글쎄요. 이거 뭐. 깐깐하네. 느낌대로 얘기하세요, 느낌대로. 지금. 예, 한 1년, 1년. 1년, 그럼. 그냥 기억 리얼하고 키키키키 이렇게. 기억 리얼? 기억 리얼?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을 때 저런 문자가 오면 그렇게 얘기하죠. 네, 나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럼 혁준이 누구한테 맡기지? 애예요? 네. 애 얘기를 한다고 여자친구한테? 아니 연애라고 생각하죠. 연애요, 연애. 네. 연애. 연애. 아, 그렇지. 야, 얼굴 표정이 달라져. 표정 바뀌는 거 봐요. 당장 가야죠, 지금. 오늘 밤에 갈까? 오늘 밤에 가야죠. 내일 쉬는데 오늘 밤에 가야지. 아, 진짜 못됐다. 은지원 씨는, 은지원 씨는? 그 뭐 아메리카노는 뭐 마시는 건 좋은데 드라이브는 좀 차밀리지 않을까? 아 그렇지. 아, 예, 좋아. 보통 남자분들 아 저 정도. 참 네, 저 정도 드라이브는. 그렇지 그렇지. 아. 피곤하면 쉬어도 돼 하면. 아, 그럴까? 운이 좋은 사람이야. 행운의 사나이. 그렇지. 아니. 야 좋아. 난 내일 쉬는 날이래잖아요. 그럼 아. 쉬어야죠. 뭘 어딜 가. 유재석 씨 봅시다. 사실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할 대답도 나왔어요. 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제 조금 내 기분은 사실 조금 쉬고 싶지만 네. 적당하게 보내줘야죠. 뭐 정말 가고 싶으면 그럼 갈까? 그 정도. 갈까? 정말 그쪽이 가고 싶으면.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갈까? 갈까? 그렇게 가고 싶어?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갈까? 근데 올 때 좀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피곤하면 쉬어도 돼. 그러면 조금 뜸을 들이죠. 바로 문자 한 번. 바로 한 번. 선수야, 선수야. 생각해봐야지. 피곤하면 쉬어도 돼. 이게 되게 쉬어도 돼가 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 그렇지. 쉬란 얘기가 아니지. 아니 아니. 이건 쉬란 얘기가 아니야. 쉬란 얘기예요. 큰일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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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잖아 뒤에. 아니야. 아, 그래. 거기 뒤에 웃으면 그거에 좀 안 돼. 한번 남자분의 문자를 공개할게요. 오케이. 아, 좋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근데 왜 화가 나? 이게 안 이상해요? 아니 오케이가 왜 화가 나?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오케이 했어. 피곤하면 쉬어도 되다. 설마 또 오케이는 아니죠? 또 오케이 한 거야? 그래서 화가 났나? 쉬어도 돼. 그럼 위에 것까지는 오케이, 그 뭐 흔쾌히 한 거고. 아니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 왜요? 제가 말한 대로 아메리카노는 괜찮은데 드라이브는 차가 밀려 이런 설명을 좀 해주고 네네. 피곤하면 쉬어도 돼. 그럼 오케이 하는 거는 괜찮죠. 그거 괜찮다고? 그게 남자가 요거에 맞춰서 뭘 해야 될지는 알아요. 원하는 답은 정말 하늘 너무 이쁘다. 나도 너의 여행 가고 싶어. 커피 좋지. 언제 드라이브 갈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보내주길 원해. 안 해? 그렇지, 네. 그렇게. 근데 왜 안 해? 알지.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나온다니까요.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게끔 해주면. 아, 지금 또. 야, 정수님 얘기하시려고. 아니, 아버님. 정수님. 아, 그렇지. 아니, 이렇게, 이거 보고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어떻게? 어떻게? 김웅수 씨.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 보내. 아니, 그러니까. 네. 그 평상시에 잘하는 얘기죠, 제가 지금. 아주 그 명석하다. 여자가 네. 굉장히 네. 이렇게 그 로맨틱하게. 예쁘잖아요.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남자가 그 문자를 받은 순간이 직장인이면 직장 상사한테 지금 막 꾸중듣고 있는 중간에 문자 보고 응 극이라고 꼭 오케이를 했잖아요. 저 여자분이 드라이브 가자. 맑은 하늘 봐서 그거 했는데 왜 화가 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 작가들이 맞는 거야. 일단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만약에 오랫동안 사귀었으면 분명히 무슨 대답 원하는지 알 거예요. 왜냐면 또 이런 거 가지고 분명히 싸우지. 이게 또 이제 싸움의 원인이 되죠. 제일 잘못된 게 지금 내가 내 입으로 피곤하면 쉬겠다고 한 거예요. 오케이는 내가 내 입으로 피곤하니까 쉴게라고 한 거 인정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구절절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아메리카노는 괜찮은데 드라이브는 차가 밀리고 지금 출발하면 몇 시에 도착할 거고 이러면 여자 쪽에서 가지마! 네, 이렇게 되면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아니 가지마 그러면 싸움이 되잖아요. 어쨌든 결과는 안 가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쉴게라고 인정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갈게, 가지 마. 그러고서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쉴게. 그러고 하면 또 이제 싸움 되잖아요. 이게 서로 또 전화하고. 일단 하고. 일단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좀 성의 있게 여자들은 이 글자 수위도 되게 민감해요. 그래요. 거절을 해도 조금 이래서 이렇고 내가 피곤하니까 길게 여자들은 길이에 민감하니까. 예. 어 그래요? 성의 거절을 당해도 성의 있는 거절, 기분 나쁘지 않게 그걸 원하거든요.